그만 좀 다녔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나이도 있고. 네. 이번엔 또 다른 보물이 있는 곳으로 안내하는 주인공. 이게 다 사인 받고 같이 사진 찍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진이 어머. 다 사인하고 한 명 한 명 사인 한 장 한 장 다 연결된 거예요. 야, 사인 받기도 힘든데 사진 찍기는 얼마나 힘들겠냐마는 그래도 틈새를 이용. 한국 최초 우주인 이소연부터 스피드 스케이팅 금메달리스트 이상화 선수와 마린보이 박태환 선수까지, 야, 사진 정말 다 찍었네. 아, 부러워 죽겠어요. 그럼 이쯤에서 사인받는 비법 공개해 주시는 거죠. 질풍같이 질질해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 빼밀기 받지 그냥 못 받아요. 자, 사인 노하우 궁금하셨던 분들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뒤집고. 먼저 목표물 발견했다 하면 쏜살같이 맨 앞자리를 오. 쟁취합니다. 나오세요, 나오세요. 제가 먼저 받을 거예요. 그리고 종이를 바로 턱 밑으로 쑥 들이대면 되는 건데요. 연세가 또 있으시니까 턱 이거 보세요. 흔들어야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단연 1등으로 사인받는 멋진 모습. 사인 받을 때 카리스마 살아있네. 수줍고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두 번째 노하우는 뭔가요? 그냥 저돌적으로. 예. 그 송정국 결혼식에도 가봤는데 이 카메라만이 가르쳐줘요. 날 보고 따있네. 저기 저기 엄정환, 저기 이경규. 아, 가서 받으라고. 못 받은 바보 아니야.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스타의 결혼식에 가면 다양한 사인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는 점. 사인 받기 참 쉽죠. 사인 받기 결혼식장 좋죠. 아유, 부지런하셔야겠어요. 방문에 적어놓고 보고 또 보는 그 이름. 요즘 그의 새로운 목표라는데요. 목표? 받고 싶은 사인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종상 그 저기 화백이잖아요. 5천원권하고 5만원권. 5천원, 5만원권의 인물화를 그려 화폐화가로 유명한 이종상 화백. 다음날 서울의 한 대학교로 향하는 사인맨. 라디오에서 들은 정보 하나로 무작정 찾아가는 중인데요. 어이구,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오셨죠? 경기도 여주에서 왔습니다. 아, 예. 사인맨이. 사인맨이시라고? 받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왔거든요. 귀여우세요. 아, 예. 그래서 지금 학과에는 안 계시고 예. 예술원이라고 있는데요. 예, 예. 거기서 아마 2시부터 5시까지 예. 회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말 끝나기가 무섭게 예술원으로 향하는 주인공. 도착하자마자 사인맨 초기 발동했나요? 예, 끝났습니다. 예, 끝났습니까? 예, 끝났어요. 전부 가셨대? 예? 전부 가셨대? 끝나고? 예, 끝났다 가셨어요. 왜? 아이고. 어디서 오셨죠? 도치셔 왔어. 누구 만났어요? 저기 저 이종상 선생님. 아, 천대요. 어머! 예. 얼굴은 모르셨군요. 얻어 걸렸다 그러죠? 사인맨이거든요. 아우, 우리나라 운이 좋았어요. 내가 이렇게 사인을 이렇게 못 받았나 그래서 아저씨가 아주 후회를 했대요. 길을 여쭙다가 아무 말씀 안 드리고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이렇게 예술원까지 찾아오신 분 처음인데요. 그의 열성에 감동하셨는지 선뜻 사인에 응해주시는 이종상 화백. 사인 그 자체만으로도 예술품이네요. 이게 일랑이라는 낭자예요. 예, 예. 이렇게 예. 땅. 이날을 기억하고 추억하기 위해 사진 한 장 남겨야겠죠. 스마일. 사인 더 받을 계획이세요? 앞으로 새로운 각오로다가 오늘 같이 이렇게 기분 좋게 해준 분도 있고 그러잖아요. 힘을 받아서 내가 이제 더 열심히 사인 받고 이제 남은 여생을 신화를 멋있게 장식해야지 않겠어요? 사인에 대한 집념과 애정으로 똘똘 뭉친 사인맨 신현식 씨. 생생정보통이 응원할게요. 네, 사람마다 자신의 삶에서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사인맨께서는 이 사인을 받는 데서 즐거움을 느끼시는 건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네. 혹시 필요하시다면 우리 도경환 씨가 중간에 이렇게 사인을 하셨어요. 제가 화면 보면서 사인을 했어요. 정성스럽게 했어요. 필요하시면. 정성스럽게 제가 사인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정보를 더 드리자면 네? 제 결혼식에 오시면요 아주 유명한 트로트 가수 사인도 하면 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진짜 오실 것 같네요. 사실 저렇게 사인을 소중히 받아서 모아서 애...